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이 처음으로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입니다. 류란 기자입니다. 앞서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의 신문이 오늘로 미뤄졌습니다.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건 지난 2월 기소된 후 처음입니다. 이 부회장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경영권 승계 관련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특검 측 신문에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장충기 전 차장은 앞선 황성수, 박상진 두 임원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이 최순실 씨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. 장 전 차장은 최 씨가 삼성을 비방해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대통령이 정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승마 종목 지원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특검 조사에선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이 부회장에게서 영재센터 2차 후원 계획안이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어제 법정에선 자신이 직접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서 봉투를 받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 그간 박 전 대통령에게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누차 주장해온 이 부회장 측 입장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한편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SBS 유란입니다.